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여기 총 먹은 선수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힘싸움. 어? 아 저거! 저거! 난! 근접무기! 개판이죠?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탑 먹었어요. 아 탑 못 먹었나요? 차 타야죠. 아! 2세트 경기 뭘로 진행을 할까요? 2세트 경기는 일단은 좀 깔아둡시다. 이거 노래가 와 빰빠밤빰빰빰빰빰빰 보급전. 2세트 보급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보급전 보급과 근접 투척 무기만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맵이기 때문에 포기 안개 보급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좌측에 보시면 이번 판의 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분. 일단 기본 룰은 이전에 진행을 했던 보급전 룰과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맵만 안개 맵으로 바뀌었다는 점. 일단 안개 맵에서는 보급품이 굉장히 잘 보이지 않아요. 일단은 6시에서 11시 방향으로 비행기 출발하고요. 안개 맵에서는 보급품이 거의 잘 안 보입니다. 진짜 가까이 오지 않은 이상.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급을 먹는데 보급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급을 진짜 먹기 힘들 거예요. 아무래도 그 좀 더 경쟁자도 이전 탁팀 맵에 비해서는 좀 더 적을 거고요. 안개가 짙어졌다가 옅어졌다요. 안개가 똑같이 지속적으로 뭐 짙고 그런 게 아니라 기다리려면 이게 안개 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농도가 계속 바뀝니다. 안개 맵이. 일단은 근처에 내려도 무기 먹을 수 있는 거는 근접 무기 그리고 투척 무기 먹을 거 가방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내렸을 때 먹을 거나 이런 거를 많이 챙겨 두셔야 됩니다. 전투보다는 최대한 파밍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처음부터 내려서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싸우는 거는 파밍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가방 그리고 뚜껑 먹을 거는 충분히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건 못 먹더라도 먹을 거 가방 뚜껑 하나만큼은 챙겨 둬야 돼요. 가방이 있어야 보급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먹을 거고 뚜껑이 있어야 맞아도 한 방 맞아도 안 죽을 테니까 거기 먹을 것까지 많이 챙겨 두면 금상첨화. 갑반은 굳이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석궁이 있는 맵이 아니기 때문에 AWM 먹고 맞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금 파밍할 수 있는 아이템이 근접 무기밖에 없어요. 투척 무기하고 보급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먹고 싶으시면 총을 쏘고 싶으시면 무조건 보급을 드셔야 돼요. 총 아직까지 보급품의 행방은 알 수가 없네요. 극혐이겠죠? 1인칭이기 때문에 1인칭 안개 맵인 것도 극혐인데 거기다가 이제 보급품. 아우 여기는 뭐 차로 친 거 사람들 차로 치고 난리 났습니다. 보급 첫 번째 보급품 저도 안 보여요. 비행기 날아가는 거는 저도 소리 듣고 찾아가야 됩니다. 관전자가 보급품을 찾아가야 돼요. 첫 번째 보급품 위치 강남 강구. 솔직히 말해서 이건 방토라나 못 찾아요. 와 15배율 8배율 MK14 3렙 갑바. 근데 15배율 쓸 일 없죠? 8배율도 쓰기 힘들거든요. 차라리 그냥 아이언 사이트로 쓰시면 됩니다. 탄 충분하게 주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급품이 떨어지는 위치는 이쪽이에요. 방풀하시는 분들이라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해서 밑에서 보면 안 보이거든요. 보급품 떨어지는 거 조금만 거리 떨어지면 이 정도는 보이네요. 막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안 보이는 수준. 좀 더 떨어지면 안 보이거든요. 그냥
진짜 신중하게 보급품을 봐야 보일 정도. 아까 두 분 차 가지고 싸우더니 아직까지 싸우고 있죠? 차 가지고? 뭐하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보급품 드시러 가셔야죠. 강남에 있던 두 사람은 달려왔습니다. 아! 총 먹었죠? 총 먹었죠? 탄을 먹었는지가 중요해요. 총을 먹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탄을 먹었는지가 중요해요. 아! 탄 먹었죠? 장전합니다. 그럼 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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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깍! 깍! 저걸! 저걸! 아! 그래. 이걸 못 잡으면 말이 안 되죠. 일단은 갓치퍼 선수 NK14 첫 번째 보급품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보급품 언제 떨어졌죠? 오우씨 떨어진 지 좀 됐는가 보네요. 누가 무기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보급품은 일단 다 탈취가 된 상황. 이게 관전자한테는 보급품 같은 게 떨어지는 게 알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아 뭐 다 갈려나가요. 아 그러잖아요. 시체에 있었어요 총이. 근데 총알은 있네요. 장전합니다. 핫카 선수 보급을 취했습니다. 여기 뭐죠? 근접무기 들고 4명이 사... 여기는 나름 핫스팟. 저 보급 떨어진 줄 알았어요. 4명이 모여있길래. 보급품은 아직 행방이 묘연합니다. 두 번째 보급품까지는 떨어졌는데 세 번째 보급품부터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 소리 들립니다. 세 번째 보급품 어디서 오나요? 여기 어디죠? 이쪽에서 오네요. 5시 방향에서 10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우 여기 떨어지면 이 자기장 끝부분일 텐데요. 거의 자기장 끝부분이죠? 뭘까요? NK14 8배율 그 60발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 생각보다 이제 보급품에 인기가 크게 없습니다. 인기가 크게 없는 게 아니고 위치를 발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주변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한테 어그로가 끌리지 않습니다. 이 선수들 무기 들고 있는 선수는 한 명도 없죠. 잠깐만요. 오토바이에 오토바이에 같이 타고 있어요? 레드존이에요. 심지어 보급품 레드존입니다. 어 내렸어요 내렸어요. 어 NK14 먹었죠? 영혼 수확자! 영혼 수확자! 장전! 아악! 화염병 두 개. 60발이라 산 많거든요. 오라이팬을 들고 잡으려고. 오! 수리탄? 아 노래 왔지만 실패. 보급품 하나 더 옵니다. 오 근처에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어? 떨어뜨리고 온 건가요? 떨어뜨리고 온 게 아닌데요? 하여튼 여기도 보급품이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아까 핫스카 선수 보급품을 먹었던. 어? M249? M249 8배율? 그로자를 먹었던 하스카 선수 근처에 보급품이 하나 더 떨어져서 저걸 먹었네요. 빠를 이용한 헤드샷? 아! 선수 빠르로 헤드샷하고 어머 보지마요 부끄러워요. 어머 어머 차에 친 내 모습 보여주지 마요 부끄러워요. 어머 보여주지 마요. 이메레 이클락 선수 무슨 총일까요? 과연 패킹 그로자 4배율 90발 3렙값바 7탄총밖에 안 나는 것 같습니다. M249 나왔긴 했는데 포그디 선수 차에 타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여기 총 먹은 선수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힘싸움. 어? 아 저거! 저거! 난! 근접무기! 개판이죠?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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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먹었어요. 아 탑 못 먹었나요? 차 타야죠! 아! 추락사. 에미사구 먹은 하스카 선수 같은 차 탔어요? 같은 차! 같은 차! 우라이! 같은 차 타서 후라이팬으로 뚝배기를 에미사. 아! 어! 트래비스 선수 어 죽을 뻔했어요. 총은 지금 아날 슈터 선수. 이 선수 저번이었나 저번 대회에서도 본 것 같은데. 여기가 보급이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연막으로 적이 나를 보지 못하게 연막을 치고 걸어갑니다. 아 보급차가 못 실어요. 실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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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떨어 보급 뭐야? 아! 와우! 헤드샷. 보급 이거 그 예전에 실어가는 버그 때문에 보급의 무게를 엄청 늘려가지고 실으면 차가 못 가거나 뭐 하여튼 차의 피가 막 이렇게 갈리는 식으로 패치를 했었는데 뭐 어떻게 걸쳤는지 모르겠는데 버기로 그만 일자로 일단 실어 가긴 갔었습니다. 어? 아! 까! 아날 슈터 선수! 총 없는 선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보급품이 이제 잘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 어 여기 유일하게 혼자 떨어진 보급품을 취하고 있습니다. 에미사 노스코프 에미사 같은데요 여기도. 아 노스코프 에미사 진짜 잘 나와요. 트위치 하스카 선수까지 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죠? 그로자하고 에미사고 먹었으면 끝 아닌가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욕심쟁이 심술 그 혹담 그 아, 할아버지 같이 욕심쟁이에요. 굉장히 욕심이 탐욕이 흘러 넘쳐요. 저러다 죽죠. 아 이거 아 살인 영장을 목격하고 황급하게 빼고 있는 료콤프 선수. 난 여기서 빠져나가겠어. 근데 무기 굳이 M24로 바꿀 필요가 있나요? M249에다가 그냥 그러자 쓰는 게 최고일 겁니다. 안개맵이라서 못 쓰거든요. 영혼 수학자. 영혼 수학! 아! 영혼 수학 실패. 3렙값 봐. 아드레날린까지 실어 갈라고 각대는 건가요? 완전히 그냥 실어가지고 방향까지 틀어서 갈 수는 없을 텐데 이제 패치돼서. 아까같이 버기는 이제 가속받고 그냥 앞으로만 가는 상황이라서 됐던 것 같은.
악. 안 됐죠? 아, 이 뭐야? NK14 8배율까지 파밍을 한 선수네요. 먹을 거 다 들고 있습니다. 알파 세컨드. 어, 뭐죠? 수류탄 던졌. 정크렛인가요? 여기서 수류탄을. 아, 일단 산악전이 됐죠? 와, 안개맵 산악전. 어우, 에미상. 어우, 맞았죠? 노배율 에미사인데요? 배율이 없습니다. 고라니. 오, 아! 역시 안개맵 차 들고 있는 사람이 짱이에요. 우와, 순발력. 아, 순발력. 어, 이 선수 순발력 죽여주는데요. 이어 WJD 89 선수. 어,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시체 능력. 아니, 왜 피 많은 차 냅두고 피 개피인 오토바이를? 속도가 빠르긴 한데 이제 아예 차를 버릴 생각인가 봅니다. 그냥. 아, 하스카 선수 에미 사구. 어, 차 옆에 있는 거 봤을 텐데요. 아, 두 선수 지금 둘 다 총 들고 있는 선수인데 자리는 두 선수 모두 다 괜찮습니다. 좀 적도 뭐 화났어요. 아, 화염병을 몇 개를 들고 다니. 아, 선방. 찌누 선수가 음악 뒤치았다가 제로 플레이어 선수한테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 반대로 도네요. 두 선수 모두. 아, 이거 산위로 다시 들고 오는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지. 아, 차 굴러가요, 아버지! 차 굴러가요! 아버지! 아버지! 다시야 굴러가요! 아버지! 아, 하스카 선수가 이겼습니다. 다음 눈잼스부터는 아예 딜레이를 주고 갈 생각입니다. You my dog 선수, 무기 없죠? 삼레 가방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굳이 무기가 없어도 투척 무기를 많이 들고 있다면 충분히 활용해서 1등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근데 차량이 있는 선수는 몇 선수 없는 것 같아요. 뒷자리에서 아늑하게 있는 이 선수 뒷자리 무기도 없이 차에 앉아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근접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놓쳤어요. 아, 아까 굴러가던 데이시야. 어, 어, 아, 어, 여기서 보이나요? 보이네요. 아, 8배율 끼고 있죠 이 선수. 여기 나 잡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기 있는 선수가 몇 선수 없는 것. 이 선수 무기, 아, 없네요. 이 선수 무기 있는 선수인데요. 블루미르 선수. 그로자 있는 선수인데.
내 선수 다 쫄아 있고. 아! 연료, 아, 연료 충분하네요. 아! 어! 아! 이거 봤어. 이건 봤어요. 이건 자, 위치 바꿔야 돼. 봤어. 아,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 겁니다. 하스카 선수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빨리 3개월 시켜줘요. 아, 알로나님 2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아, 에미사 노스쿱. 아, 에미사구. 어, 이거 봤죠? 이건 못 보면 이상한 거죠? 위치 봤을 겁니다. 아, 1대1이네요. 제로 플레이어 선수도 에미사구 들고 있는 선수입니다. 둘 다 에미사구, 에미사 들고 있어요. 아! 18! 18킬이요. 어, 킬 엄청 많이 했네요. 베리니드를 그냥 막 작살을 냈네요.